4.15 총선이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아 선거구마다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는데요.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군산에서는 후보들이 나란히 5일장을 찾아 득표 활동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. 첫 소식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마침 주말을 맞아 5일장이 선 군산 대야장터. 먼저 도착한 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였습니다. 신 후보는 시민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눈을 맞추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잘 좀 부탁해요. 네. 열심히 할게요. 네. 맞습니다. 파이팅! 신 후보는 이딴 대형 사업장 폐쇄로 이기를 막고 있는 군산을 살릴 수 있는 것. 힘 있는 여당 후보분이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.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,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힘을 누가 끌어올렸는지,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저 시영대를 지지해 주시라 확신하고 있습니다. 뒤이어 도착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장터를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3선에 성공해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3선 의원 만들어서 군산 경제 꼭 살려야 됩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중앙부처와 국회 경력을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그동안 쌓은 경제에 관련된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을 군산에 곧바로 적용해서 반드시 큰 프로젝트들을 따도록 하겠습니다. 유력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. 신영대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, 김관영 후보는 강현욱 전 도지사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도내에선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. 후보들에게는 경쟁이 팽팽한 만큼 하루 외가 짧기만 한 주말이었습니다.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.